괜찮은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은 말하면서 찍을 거고요. 아우, 방금 일어났더니 아주 유산균. 빈속에 유산균 무조건 챙겨 먹고 있어요. 빈속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역광이잖아. 손 닦고 왔고. 괜찮아? 산책 갈 거라서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얼굴이 지금 엄청 건조하거든요? 베개 이렇게 다 닦였나 봐요. 산책 갔다 와서 씻을 거지. 이따 또 운동 갔다 와서 씻을 거지. 계속 물을 묻히고 계속 씻어야 돼가지고 이걸로 세수할 거예요. 토너패드로. 이건 디오메르 건데 일전에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고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와, 산책을 하면 잠이 깨겠지? 잠이 오네. 아침에 산책 갈 땐 이걸로 세수를 해줍니다. 이게 시원하거든요. 눈은 하면 안 돼요. 아니, 산책하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번을 씻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책할 때 발음 이거 맞아? 산책할 때 땀이 나면 안 돼. 근데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자꾸 땀이 나더라고요. 하루에 샤워를 두 번 해요. 그러면은 갈아입는 속옷도 두 배, 수건도 두 배, 물도 두 배, 바디워시도 두 배. 자주 씻는 것도 안 좋다 했는데. 세수 끝. 지금 세럼이나 앰플 바르잖아요? 그럼 하루에 세 번 바르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도 디오메르 거. 디오메르에 미친 거야? 디오메르 좀 생소하시죠? 제품이 되게 좋아요. 디오메르 선크림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생얼에 자주 바르는 선크림이라고. 선물 주셨으니까 감사히 써야겠다 하고 그냥 솔직히 생각 없이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 뒤로 선크림 이렇게 톤업 기능 있는 거 몇 개 더 받았었는데 디오메르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디오메르만 썼어요. 아, 이 언어 능력. 이거 크림도 가벼운데 안 끈적거리는데 엄청 탱글탱글해지는. 저 지금 앰플도 안 발랐잖아요. 탱글 그냥 못생겼네. 피부만 봐주세요. 엄청 탱글탱글해진다니까요. 딱 지금 날씨에 바르기 좋은 것 같아. 별로면은 아무리 협찬이어도 말을 못한다고. 선크림 진짜 맨날 바르는 디오메르 선크림. 이거는 선크림인데도 유지력이 엄청 좋아요. 저의 최애 선크림이에요. 저 화장 잘 안 하거든요. 이 선크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빠 다 썼잖아 거의. 잘 안 나와. 모자를 써 말어. 얼굴 가리개로 써. 아, 배고파.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귀찮은데요. 와. 대충이야, 대충. 잠바 입고 물 조금 남은 거 들고 올 거야. 산책 가고 올게요. 기분 좋아. 아,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집에 오고 싶은데 너무 멀리 온 거야. 올 길이 너무 먼 거야. 손 닦고 올게요. 한 시간을 걸었는데도 붓기가 안 빠졌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다이소에 파는 건데 저는 외출하고 오면 핸드폰을 무조건 닦아줍니다. 어쩌다 보니 생긴 버릇인데요.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쟁일 들고 다니고 침대에도 가져가잖아요. 한번 알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닦는 것 같진 않죠? 이제 아슬아슬 재미난 칼질을 같이 해보실라고? 아, 이걸로 달래질까? 지금 이 내 배고픔이? 안 달래질 것 같아.
진짜 엄청 배고프거든요. 사과를 일단 공복을 달래고 금방 점심을 먹어야겠어요. 아우 배고파. 이렇게 아주 엄청 잘게 잘게 사과를 조사서 먹는 이유는요, 제가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윗니 아랫니 안쪽에 철사가 삥 둘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뭘 베어 물면 그렇게 떨어져요. 어느 치과를 가서 붙여도 계속 떨어져요. 특히 사과 먹다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베어 물다가.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한 입 크기로 다 조사 먹습니다. 원래 쇼츠 편집을 당일에 마치고 다음날 바로 올리거든요. 근데 편집 프로그램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요. 안 되면 컴퓨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쇼츠 편집하고 올게요. 점심은 닭가슴살 야채 볶음밥에 반찬 먹었어요. 세수를 싹 하고 왔고요. 영어 공부를 살짝 해보려고요. 요즘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영어 학습 프로그램? 그런 걸 안 써봐서 스픽 괜찮나요? 라는 질문에 공부 되게 잘 돼, 할만한 것 같아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몰랐던 거 알게 되고, 공부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공부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픽은 또 짧아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아 영어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할 시간이야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안 나서 좋고, 진짜 조금만 짬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플 이름이 스픽이잖아요. 계속 스픽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만 할 수 있어요. 뭐 지하철 모드가 있던데 그건 뭐 말을 안 하는 모드겠죠? 근데 이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게 직장인분들이 뭐 자기 전에 이렇게 짬내서 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콤부차를 먹으면서 스픽을 하고 오겠습니다. 공부 끝! 진짜 빨리 끝나요. 오늘 거는 제 수준에서 살짝 어려워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하고 왔고요. 지금 사과 먹은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배고파? 여러분 그 얘기를 해볼까요? 폭식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제가 쇼츠로도 올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다이어트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이어트를 놓는다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다이어트를 놓는다? 뚱뚱해지겠다는 의미였거든요. 폭식증을 극복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폭식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게, 나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구나. 몰랐거든요. 요망님 유튜브를 보고 진짜 도움도 많이 받고요, 생각도 많이 바뀌고 발전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저번 주까지는요 엄청 먹었어요. 군것질을 엄청 했어요. 제 쇼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식증 극복 스텝에 이런 게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해두고 제한하지 마라. 그것이 저한테 입력되면서 약간 오류가 발생한 거죠. 먹어라, 다 먹어라, 괜찮다, 약간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깨려면 이거 먹으면 살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먹어 운동 몇 시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피했던, 절대 못 먹었던 음식들을 먹어야만 저의 강박이 박살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떡볶이,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손을 대다 보니까 못 끊겠는 거예요. 처먹기 시작한 거야. 먹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약간 뿌듯했어. 나 폭식증 극복한 걸지도, 다이어트 강박 깨버린 걸지도 이러면서 매 끼니마다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이제 못 먹는 음식이 없다는 걸 내 몸한테도 내 뇌한테도 알려줬으니까 선택하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오기로 먹는 그런 거 말고요. 다이어트 안 할 거니까 떡볶이 먹어도 되잖아, 치킨 먹어도 되잖아, 과자 먹을 거야,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여기서부터 약간
끼익하고 엄청 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각이 좀 심하게 둔해요.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이 엄청 모호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 이거 맛없어,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의견이 없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보자 하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자. 제가 혼자 산 지 10년째거든요. 진짜 오래됐죠. 제가 또 엄마 반찬 해줘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장을 봐가지고 본가에 가서 엄마한테 반찬을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와서 엄청 엄청 맛있게 끼니를 먹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매 끼니 먹는 게 기다려지고 와 진짜 잘 먹었다 이렇게 먹으니까 간식 생각도 안 나고 요즘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안 한다? 뚱뚱해진다. 이 공식이 하게 돼야 되는데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관뒀어요. 진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리고 한 1-2년 있다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찌지 않고 건강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 다이어트를 안 하고 이 몸무게가 유지가 되는구나 하고 몸으로 느껴서 알 텐데 아직은 그런 사람들의 영상만 봐서 그래 나도 해보자 하는 단계라서 솔직히 반신반의예요. 그래도 해야만 해요. 다이어트식으로 평생 먹고 살 순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땐 그랬어요. 평생 현미밥 먹지 뭐, 평생 고구마 먹지 뭐, 어떻게 그딴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현미밥을 먹고 있긴 해요. 왜냐면 아직 남아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사뒀던 게. 근데 쌀밥 먹으려고 쿠팡에 담아뒀어요 장바구니에. 내일쯤 주문을 할 거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엄마 덕분에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 덕분도 진짜 진짜 엄청 엄청 커요. 제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진짜 예민하고 까칠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 진짜 예민하고 까칠하네 왜 저래 이렇지 않고요, 예민한 수빈이 까칠한 수빈이 이렇게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굉장히 시야가 넓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많이 먹으면 그렇지 많이 먹어 하고 박수 쳐주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자기관리하는 너도 멋있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항상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 뭐든 수빈이가 좋은 대로 해 이렇게 저를 믿어주는 사람? 근데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은 저희 엄마밖에 없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그걸 또 해주고 있어요. 제 옆에 딱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다이어트 강박을 깨주는데 엄청 엄청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포동포동한 저도 너무 귀여워해주고 그냥 너 자체, 저 자체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딱 옆에 붙어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그러면 저는 점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 지금은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간식을 안 먹으려고. 이거 195g짜리거든요. 이거를 아유 이거 잘 안 뜯어져. 이거를 하나 돌리고 엄마 반찬 잔뜩 먹을 거예요. 달래무침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아 침 나와. 우리 엄마 거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 좀 심각하게 맛있어. 진미채 반찬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국룰이죠? 하나 먹어. 꼭 이렇게 덜 때 하나씩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알. 그리고 제 최애 감자볶음. 엄청 살짝 데우면 돼. 다 먹어가네. 큰일 났네. 이만큼 남았어. 깍두기. 엄마가 뭐 깍두기가 뭐 물렀네, 뭐 공기가 들어갔네 뭐라고 했는데 모르겠고 맛있고요. 감자볶음 자리가 없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욕심을 내서 그래? 욕심을 좀 냈어. 으. 플라스틱 용기에 그냥 안 먹고요. 설거지 거리가 많아져도 꼭 이렇게 덜어 먹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짜라잔.
가서 바로 설거지를 해야. 아, 해야? 간식 생각이 더 안 나거든요. 으려려려. 퐁퐁 사야 돼. 짠. 깨끗. 어, 햇볕도 쫙 들어오고 오늘따라 너무 노곤노곤 졸려요. 낮잠은 잘 안 자거든요. 아, 오늘 옷 정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할 일을 다 써놔요. 사실 매일 써놓는 건 아니고요. 할 게 되게 많은데 머릿속에서 막 우글우글 엉켜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봤고요. 옷 정리, 그림, 헬스장. 그러면 옷 정리를 지금 하는 게 나을까? 나 너무 졸린데? 왜 이렇게 졸려? 잠은 계획이 없어. 이 계획표에 잠이 없잖아? 낮잠이 써있었으면 잤을 텐데 계획이 없는 일이야. 지금 졸려서 일어나기 싫으니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림을 좀 그릴게요. 요즘 그림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싶어요. 그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금방 잘하겠어. 화장실도 안 가고 1시간 반 동안 걸렸는데요. 약간 어? 배가 고프려고 해? 느낌이 들어서 시계를 보니까 운동 갈 시간이에요. 이제 옷 갈아입고 헬스장 가려고요. 아,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은데 지금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너무 배가 고파서 운동을 못하고 밥을 먹어버릴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하. 일단 저는 TMI이긴 한데 밖에서 씻거나 옷 갈아입는 게 싫더라고요. 혼자 옷 갈아입거나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진짜 맨몸으로 돌아다니는 곳들 있죠. 목욕탕, 탈의실 그런 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고요. 걸어와서 집에서 씻거든요. 더러우세요, 혹시?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 바로 씻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배가 진짜 엄청 고파요. 웬만하면 깨끗하게 씻고 먹고 싶은데 너무 배고파요. 땀 났어요. 근데 배고픈데 어떡해요? 씻을 힘,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오늘 하체 했거든요. 요즘 계속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너무 힘든가 봐. 무리했어. 손 닦고 밥 준비할래요. 나 죽어. 여러분 이거 제 최애거든요. 아이멜 닭가슴살 볶음밥 맛별로 다 먹어봤어요. 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안 질리고. 멸치. 뭔가 엄마가 뭐라고 말해주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맛있는 나물이에요. 메추리알. 메추리알 장조림. 제가 고기 안 넣고 해달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다른 고기는 좋아하는데 장조림 고기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어, 계란 떨어질 뻔했어. 혹시 보셨어요? 와. 하루에 한 번은 사고를 쳐줘야 재밌는 하루가 완성이 되지. 볶음밥도 완성이 되지. 어, 빨리 먹고 싶어. 하지만 계란 후라이가 나왔지. 계란말이 엄청 예뻐서 보여주고 싶어. 예쁘죠? 완성은 예쁘지 않을 거야. 따란. 따란. 오늘의 저녁이에요. 맛있겠다. 빨리 먹을래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과일 야채 세정 가능이라고 써 있어요. 과일이랑 야채를 씻을 수 있는 퐁퐁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박인데? 알고 있었어요? 나만 몰랐어 또? 과일 야채를 퐁퐁으로 씻는 사람도 있어? 퐁퐁으로 씻어야 될 만큼 더러운 과일 야채가 있어요?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아휴, 설거지나 해야지. 뭐하냐? 카메라 다 가리고. 아니 여러분, 제가 세안하면서 이것저것 제품도 추천해주고 하려고 했거든요. 세안 제품 추천을 많이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근데 화장실에서 카메라 못 찍겠어. 우선 제가 요즘 화장을 안 하고 선크림만 발라가지고 라운드랩 클렌징 워터로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1차로 세안을 하고요. 2차 세안은 디오메르 클렌징 폼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엄청 크리미하고 쫀쫀하거든요, 제형이? 헹굴 때 잔여감이 하나도 없어요. 뽀득뽀득 잘 헹궈져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뽀득뽀득 헹궈지는데도 건조하지가 않아. 세안이 엄청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운동하고 나서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잘 쓰고 있고 지금 도포해놓은 팩은 디오메르 페이셜 퓨리파잉 마스크인데 이거는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드는 팩이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피부 엄청 뽀얘지고요. 엄청 매끈해지고 결정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좋아. 일주일에 두 번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발라놓고 샤워 싹 하고 헹구면 돼요. 씻고 올게요. 여러분 저 씻고 왔고요. 팩한 피부를 좀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한 팩이 알갱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헹굴 때 살짝 이렇게 롤링하면서 헹구거든요? 그러면은 각질도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엄청 맨들맨들해지거든요? 만져봤으면 좋겠어. 지금 피부 반딱반딱해져서 기분이 좋아서요. 깨끗해졌어. 뽀얘졌죠? 겨울옷 넣고 여름옷 꺼내는 날인데 시간이 없다고. 제가 계획을 다 못 지키는 게 싫어서 계획을 잘 안 세우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원래는 여러분 보통 운동하고 바로 스트레칭 하잖아요. 근데 제가 혈액순환이 진짜 안 돼서 부종이 엄청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바로 스트레칭 해버리면 집에 걸어오지, 집에 와서 뭐 밥 차리지, 씻지. 일단 씻을 때 머리 말릴 때 다리가 엄청 부어요. 그럼 스트레칭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몰아서 하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 뭐 그렇다고요. 여기 겨드랑이랑 팔뚝이랑 요새 스트레칭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이 팔뚝도 붓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스트레칭 해보세요 여러분. 어우 시원해. 겨드랑이 진짜 해줘야 돼. 여기가 쓰레기통이래잖아요. 뭐가 더럽길래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이렇게 멀리는 처음 찍어봐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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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여기 팔 여기 엄청 아픈데 시원해. 아, 오, 머리 다 뽑혔어. 여러분 제가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요. 아직 날이 추워요. 그래가지고 니트류를 집어넣고 그러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저 아직 기모 후드티 입거든요. 그래서 옷 정리는 다음 주쯤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한테는 지금 그림이 더 급하거든요. 일단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제가 그림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하질 못하는데 너무 어려운 걸 그리려고 해가지고 빨래 널고 잘래요. 화가 좀 나요. 아, 자기 전 유산균 꼭 챙겨 먹고.
자러 갑시다. 바로 못 자겠지만. 잘 때는 압박 스타킹을 꼭 벗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에 발이 이만해져요. 땡땡 부어서. 불을 잠깐 켤까? 원래는 그림 그리는 게 엄청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기본 3-4시간, 4-5시간은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렸는데 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아 열받는다 싶으면 자리를 떠나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뭔가를 배우고 불안정한 뭔가 인생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저는 매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지내고 있어요. 거의 그림 그리는 게 일상이고요. 폭식증은 잘 나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녕. I love you. 잘 자요. 하하하하. 와. 하.